혹시 우리 커플은 오래 갈수 있을까? 고민해 본적 있나요? 사랑은 달콤하지만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어려움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헤어짐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커플, 혹은 사소한 다툼에도 쉽게 무너지는 커플. 사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오래가는 커플들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현실적인 연애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뻔한 사랑 이야기는 잠시 잊고 진짜 사랑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는 종종 사랑의 성공을 운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커플들은 결코 운이 좋아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사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사랑을 지켜냈을까요? 그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영화 속 완벽한 사랑 이야기는 잊어버리세요. 오래가는 커플들은 다음과 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연인이기 이전에 서로에게 가장 편안하고 믿음직한 친구가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사랑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실적인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완벽한 사랑을 꿈꾸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래가는 사랑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피하지 말고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세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고 힘들 때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세요.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랑으로 변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운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서로의 단점을 포용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랑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도 오래가는 커플이 될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And trials, can we hold fast? Some couples make it, some fall apart. What's the secret to a lasting heart? It's not about love, it's not about fame, it's about understanding. It's never too late to embrace the flaws, to forgive. Messy, it's in the grooves of arguments and tears, of laughter and pain. It's in the moments when we choose to remain. It's not about love, it's not about fame, it's about understanding. It's never too late to embrace the flaws, to forgive. A safe haven in this crazy world. A love that's unshaken. Grow together, support each other's dreams. In this imperfect love, a brighter future gleams. It's not about love, it's not.